엔터 방송 진병훈 기자 승인 2019.01, 2908대1. 5 댓글, 진병훈 기자, 이학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 국거래 손해기업 심사위원회, 기심위, 회의 문건을 공개해. 다, 이 위원은 문건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산바, 상장, 실질 심사의 부실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애초 기심위위, 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히려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 점이 9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경률의 계산은 왜 문건을 통해 질적 요건과 영식적 요건조차가 추지 못했으며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회의문 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과거 금융위가 해명했던 것의 재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에게 사과 확인해 준 것은 삼바가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많은 자본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본심 사는 것 등이 통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회계사는 상장 실질 심사라고 하면 예비 심사를 말하며 본 심사 능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기심위 가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상대로 기 만했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본 심사에서는 단순한 공모 절차와 대중 상대로 주식을 몇 주로 팔 것이지만 결정하게 되어 있다. TBS FM 김어준이 뉴스공 장 삼바 측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도의와 같은 맥락으로 열어 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계사는 그동안 기심위가 부실하게 심사를 했다는 정황만 있었으나 이 문건을 통해 사실 상물증이 나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TBS FM 김어준의 나이유스 강쟁 연매주평 일어전 76 바나방 성다 오로직스 삼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법원 사실관계마 저잘 못됐다. 법원 고위회계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제 재효력 정지 판결 확정 때까지 코스피 여전히 하락세.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 액상위 주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분식회계 취소 소송 심리에서 나온 황당한 말들. 김 어준이 뉴스 공장 경남제약 상장 폐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와 형평성 논란 이유는 바이오주 연이은 악재로 투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경남 제약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무슨 발언했길래 삼성바이오로직스 산바 거래 재개 가이 드라인 논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한국거래소 삼성바 이오로직스 산바 위해 상장 규정까지 수정했나. 김어준 뉴스공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산바 거래 재개 가이 드라인 전나 오늘 밤 김재동 삼성 바이오로직스 산바 거래 재개 결정한 한국거래소 김엔 장 변호사가